범우야 말해줘. 엄마한테 화났어. 안녕, 난 나영이야. 채나영. 난 7살이고 좋아하는 게 참 많아. 구름다리도 좋아하고 미끄럼틀을 좋아해. 너희들은 뭘 좋아하니? 내가 좋아하는 건 그네 뺑뺑이 그림 그리기. 그리고 내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사람은 나영아! 엄마! 우리 엄마! 난 세상에서 엄마가 제일 좋아. 엄마! 엄마가 보이면 나는 저절로 뛰어가게 돼. 엄마랑 있으면 정말 푸근해. 하지만 가끔씩 엄마 때문에 속상할 때도 있어. 나영아 이제 집에 가자. 더 놀다 가면 안 돼요? 안 돼, 빨리 가야지. 아, 더. 말 안 들을래? 엄마가 못 놀게 할 때 나 너무 화가 나. 생각해보니까 엄마한테 화나던 적이 더 많았어. 언제 화가 났냐고? 바로 이럴 때. 내가 만든 집이 없어진 거야. 아무래도 엄마가 수상해. 엄마, 제가 우유감으로 집 만든 거 못 봤어요? 우유? 못 봤는데? 엄마가 혹시 버린 거 아니에요? 엄마가? 그걸 네가 보관해서 해야지. 내가 아끼는 건데 엄마가 자기 맘대로 버렸어. 나 정말 화나. 그리고 또 이럴 때도 화가 나. 내가 책을 읽다가 정말 재밌는 걸 엄마한테 보여주려고 했는데 엄마! 봐봐요. 응? 응. 잠깐만. 이거 봐봐요. 잠깐만, 이거만 하고. 이거 크잖아. 알았어. 이렇게 내 말을 안 듣고 전화기만 보고 있을 땐 난 정말 화가 나. 이제는 재밌는 거 있어도 안 보여줄 거예요. 또 내가 화가 날 때는 마트에서 장난감을 사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구경만 하려고 하는데. 나영아 뭐해? 빨리 가야지. 장난감 안 사고 구경만 할게. 빨리 가야지. 너 꼭 간다? 간다? 엄마가 구경할 때 난 기다려주는데 엄마 너무해. 그리고 오늘 엄마한테 또 화나는 일이 생겼어. 나영아, 다 놀았으면 장난감 정리해. 네. 그래서 난 장난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 블럭들을 다 떼어서 넣어야지. 어우, 왜 이렇게 안 떼지냐? 이것도 떼고 이것도. 나영아, 장난감 정리하라니까? 더 놀고 있으면 어떡해? 나 지금 정리하고 있는. 이게 지금 정리하는 거야? 놀고 있는 거지? 정리하고 있어요. 엄마는 알지도 못하면서. 너 어디 가니? 나 엄마 때문에 너무너무 화나. 엄마는 알지도 못하면서 나한테 뭐라고 하고. 엄마 미워. 나영아, 화 많이 났어? 응. 나영아, 내가 너 기분 좋아지게 해줄게. 잠깐만. 됐어! 짜잔! 어때? 이거 나영이 엄마야! 나영이를 화나게 하는 심술쟁이 도깨비! 나영아, 이 그림 보니까 화가 좀 풀리지? 그치, 그치? 엉엉? 엄마는 도깨비 아니야! 엄마는 더 예뻐! 어? 아, 그야 그렇지만... 너 기분 좋아지라고 그린 건데 별로야? 응. 미안. 나영아, 너무 속상해하지 마. 지금 엄마도 나영이한테 미안해하고 계실 거야. 몰라, 나 그래도 좀 화나. 어떻게 해야 나영 기분이 좋아질까? 아, 피아노! 신나게 피아노 쳐봐봐. 그래서 난 바바 말대로 피아노를 쳤어. 내 맘대로 피아노를 쳤지. 띵동 띵동. 힝, 그래도 기분 별로야.
어때? 기분 좀 좋아졌어? 아니, 손가락만 아파. 그럼 어쩌지? 나영아, 넌 뭐 할 때 기분이 좋아? 그림 그릴 때? 자전거 탈 때. 그래, 자전거! 자전거를 타면 기분이 좋아질 거야. 나영아, 우리 자전거 타러 가자. 그럴까? 그래서 난 자전거를 끌고 밖으로 나왔어. 밖에 나오니까 왠지 기분이 상쾌해진 것 같아. 자, 그럼 출발해볼까? 와, 재밌다. 자전거 타니까 벌써 기분이 좋아지네. 신나게 페달을 밟으면서 달리니까 속상했던 마음도 화가 났던 마음도 다 날아가는 것 같아. 난 좋아하는 게 참 많아. 자전거 타기, 파란 하늘, 초록색 나뭇잎, 그리고 시원한 바람. 아, 깜빡할 뻔했네. 멋쟁이 봉구랑 귀여운 바바. 봉구 바바, 난 너희들을 정말 정말 좋아. 히히히. 그리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바로 나영아. 엄마. 엄마. 난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가끔씩 엄마 때문에 속상하고 화가 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엄마만 보면 달려가고 싶은걸. 엄마는 항상 내 편이고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니까. 나야, 엄마 학교 그만들었는데 집에서 먹을래? 네. 그리고 아까 엄마 화를 내서 미안해. 괜찮아요. 아까 전에 저도 엄마한테 화를 내서 죄송해요. 괜찮아. 안녕 친구들. 봉구야 마리조에서 친구들을 위해 선물을 준비했어. 오, 선물? 어디 어디? 봉구도 선물 줘, 선물. 오. 진정해 봉구. 선물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고. 응?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봉구야 말해줘의 소재가 될 만한 이야기를 봉구야 말해줘 홈페이지에 올리면 돼. 아, 우리 친구들이 겪었던 일이나 현재의 고민 같은 거 말이야? 응, 직접 겪은 일이 아니어도 좋아. 봉구야 말해줘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이야기를 올려주면 돼. 우와, 친구들이 어떤 이야기를 보내줄지 엄청 기대된다. 봉구 딸려 옹옹옹. 친구들, 봉구랑 바바한테 재밌는 이야기 많이 보내줘. 기다리고 있을게. 옹옹옹.